다시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 하리 소와 주와 해성이 우리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말하세 말하세 주신 거리도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그에 아무 근거 없어도 증언하는 이가 세심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입니다. 아멘.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소리를 따는 것과 죄를 사해주신 것과 몸이 다이산 것과 영원히 성수이시사옵나이다. 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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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리세. 사랑과 은혜 만만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감사하기는 기쁘게 감사하며 하이티에서 이기하게 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사는 중에 알게 모르게 지연제 주님 아십니다. 십자가 보일로 씻으시고 맑히사 흰옷 입은 새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고난의 멍에를 목에 베고 깊은 넙지에서 부르짖는 아이티 백성들 주님 내려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러하나 내일은 하늘에서의 영광의 장미를 풀 것을 믿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앞에 홍해가 있었던 것과 요배 탄식 소리가 이 백성들과 유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 환난 가운데서 눈물로 궁핍함 가운데서 근심이 악한 영의 배방을 받아 탄식하는 눈물을 그 이들로부터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아브라함 품에 안길 때에 잘했다 칭찬듣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일체 들어온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와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명 권하는 교회 교만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복을 쌓아두는 교회는 변질되기도 쉬운 거죠. 그런 교회 하나님의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의 주인행사를 하는 현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 저항했던 본회포 목사님은 자유를 향한 길이라는 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요즘 내게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밖의 죽음과 우리 안의 죽음이다. 밖에서 오는 죽음 우리에게 다가와서 두려움을 주는 적이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 또 다른 죽음, 우리 자신의 죽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죽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갈등하고 바로 그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의 바로 이런 모습, 세상을 놀라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게 착각과 오해를 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에게 도전했다고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조금 세상에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그 분을 짓대는 사람도 많았지만 동시에 반대로 이 반대하는 세력도 어마어마했다고요. 네. 이게 다 그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흥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아 우리 주님도 아는데 우리의 무슨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오늘 세상 모든 것이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다시 한번 10절 그 끝에 있는 10절 말씀 하반전에 내가 죽도록 거기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감사할 수 있으면 살아있음을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셨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담대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아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헌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성품마다 축복하여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동력도 역사하시니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길 싸움터로 나가는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